저기요. 저기요. 아, 네. 저 이민아 맞아요. 왜요? 사인해 드릴까요? 여기서 신발 신으시면 안 돼요. 왜요? 여기는 명품 황토길이고 여기는 신발로 걷는 곳이 아니라 맨발로 느끼는 곳이에요. 아니,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런 길이 언제 생겼지? 명품 황토길? 궁금해요, 궁금해. 함께 알아볼까요? 같이 가요. 지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여기 명품 황토길이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이름만 황토길이 아니라 정말 황토가 깔려 있더라고요. 네, 황토길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황토길을 조성했는데요. 이 그늘이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황토길을 조성했고요. 10월에 준공해서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명품 황토길이 됐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면서 봄이 오고 있잖아요. 네. 운동하기에도 산책하기에도 딱이겠네요, 이 길이. 아, 그럼 딱입니다. 한번 걸어보실래요? 그럴까요? 네, 그럼 우리 황토길 걷기 전에 황토불 지압부터 한번 경험해보고 갈까요? 지압이요? 예. 오! 이게 뭐죠? 아, 아파요! 아파요! 이거는 네. 황토볼을 이용해서 네. 걸은 것도 있지만은 지압을 통해서 어떤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해놓은 황토볼 지압장입니다. 아, 이게 다 황토인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죠. 와, 오! 아니, 건강해지신 겁니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도심 속에 이런 길이 있으니까 기분도 색다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길을 뭐 옆에 차도도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평지 길을 걸으면서 등산의 개념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도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와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 황토길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뭐 그렇게 큰 길이의 길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지에 황토길을 해놓은 게 한 360m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 건강을 위해서 걷는 분들이 조금은 짧은 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끝나는 지점에서 앞쪽으로 한 650m 정도를 더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풋 코어 근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 이제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잔근육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엄지 발가락을 뭐 올리는 근육들 이제 이런 안 쓰는 근육들을 좀 쓰게 되면서 균형 감각도 좀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발 주변 근육 발달이 좋기 때문에 이 하체 쪽에서 또 위쪽으로 이제 혈액 순환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족당도 있네요. 발 씻고 가야겠어요. 아, 시원하다. 황토길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청주의 명품 황토길. 걷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건강도 챙기세요. 집에서 TV나 보고 계속 그냥 뭐 아니란 생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황토길을 걷고 나니까 상당히 규칙적인 생활이 되고 마음의 건강 또 실적으로 건강도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무릎에도 좋은 것 같고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허리 같은데 무릎 아픈데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걸어보니까 확실히 좀 편한 것 같고 잠도 잘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참 좋아요. 청주에 이런 게 생겼다는 게 참 정말 너무 좋아.